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잖아요. 네, 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 백신이 또 개발이 돼서 그렇죠. 희망적인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우리 의약산업의 경쟁력과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국산 백신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개발의 핵심적인 열쇠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일 텐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한국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 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지금 창립된 지가 약 10년 차입니다. 약사법하고 민법을 근거로 해서 식약처에서 허가된 사단법인입니다. 흔히 소위 이제 바이오협회하고 많이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바이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가 된 일종 공제협 조합 그 성격을 가진 역시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바이오 협회는 주로 이제 벤처 업체들 의약품뿐만 아니고 바이오 산업 일반적인 벤처 R&D 하는 업체들의 이제 모임인 반면 우리 바이오 의약품 협회는 구체적으로 의약품입니다.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이제 국민들에게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처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이제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협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협회의 이제 기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오 네. 산업에 대해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 간 교량 역할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정부의 이제 국민 보건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그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협회가 굉장히 중요한 협단체인데요. 핵심적인 혹은 주요한 회원사가 있으시면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인 우리 그 양대 기업이죠. 셀트리온 또는 삼성바이오 네. 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그 굴지의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화이자라든가 뭐 얀센 뭐 로슈 등 그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국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R&D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 스타트업 들까지 네. 지금 우리 회원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30여 개 업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오 산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바이오 의약품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계뿐만 아니고 이제 규제기관인 식약 그 당시는 청이었겠죠. 네. 의를 바라보는 소위 이제 미국, 일본, 뭐 EU 등 선진국에서 그런 바라보는 시각이 뭐 상당히 낮았죠. 그 이제 네. 신뢰성, 신인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난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의약품을 해외에서 만들어진 소위 신약들을 카피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부터 많이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이었죠. 신종플루 사태 시에 네, 그 백신, 신종플루에 대한 독감 백신이 사실 엄청 그 빠르게 한 4, 5개월 만에 식약처에서 그 품목 허가가 이루어지고 국민한테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겨울을 넘기면서 본격 접종을 하고 해서 잘 그 방역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하나의 변곡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013년이었죠. 그 셀트리온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게 세계에 처음으로 우리 시약처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소위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역시 세품목이 역시 세계 최초로 허가가 됐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게 하나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또는 이제 그쪽 그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그 의학산업부 변방에 있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허가가 되고 네.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정말 그때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역시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그 어떤 안전성, 유효성의 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이전 수년 전부터의 업계뿐만 아니고 식약처의 노력이 이제 있었던 결과였는데 어쨌거나 보수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우리나라만의 잣대가 아니고 WHO 수준 그러니까 국제의 어떤 이제 표준의 기준이죠. 그 기준에 걸맞는 수준으로 우리 네. 식약처에서 검토를 한 결과가 네, 허가로 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일종의 그 정말 주목 대상이 되고 아 얘들이 라고 할 정도로 좀 우리나라의 업계의 역량, 규제기관의 역량을 재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게 역시 또 지난 이제 7, 8년 동안 이제 산업 발전이 해오면서 예를 들면은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출 의약품의 수출 품목으로서 세계 시장에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이게 최근의 그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 물론 방역의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이제 최근의 상태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에 못지않게 역시 국내 바이오 산업 업계라든가 역시 식약처의 경우에도 아주 많은 코업을 통해서 그 선진 외국에 시간은 약간의 그 좀 늦어지는 선진국보다도 한 3, 4개월 정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백신 개발이 상당히 가시권 내에 있는 거고 네. 특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혈장 분해액제제 치료제라든가 항체 치료제는 네. 이미 임상 2상까지 지금 끝나서 뭐 긴급 사용이 허용이 된다든가 또는 임상 연구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은 내년 초에는 뭐 국무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년 네. 초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체제 네. 같은 경우 정말 그 희망적이고 네. 과거라면은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적인 바이오의학 산업의 기술 경쟁력은 아직 선진국만 못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건 이제 보는 시각 또는 사람마다 약간의 그 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허가가 된 이후로 한 7, 8년이 흐른 상태에서 작년에 첨단 의료, 첨단 바이오의약품 그 안전 육성에 관한 법령이 입법이 돼서 또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그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허들들은 뭐 있습니다. 반면 그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시밀러겠죠. 그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산 그 어떤 캐파를 포함해서 세계 제일이라고 당연히 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잖아요. 네.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보통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줄잡아 10여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거의 그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들하고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뭐 독성시험이라든가 임상시험
또는 그 임상시험의 디자인, 과정 등등에서 불필요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킨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와 해당 그 규제기관들의 협업의 결과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은 당연히 이 그 충분한 그 임상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 그리고 이제 유효성에 대한 그 우려는 남아 있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그 유럽보다 약간 한 3, 4개월 정도의 그 어떤 갭이 백신 투여 갭이 있는데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백신들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임상 데이터뿐만 아니고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에서 그 일반 국민한테 접종한 그런 데이터들도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네. 사용 정보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식약처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보다도 더욱 충실하고 좀 깊이 있게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차라리 네. 다행이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이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되는데 네.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언제쯤이어야지만 안정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네.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전성 유효성은 사용 경험이 풍부할수록 그냥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신뢰성은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최근에 허가 나간 것은 임상 이상의 그런 제한된 또는 또 3상도 제한된 환자를 이제 그 투여한 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란 말이죠. 그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저는 우리 식약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약처가 지금 이미 해당 업체들하고 컨택을 해서 자료는 검토 중에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아나운스를 못하는 것이 뿐이거든요. 네. 역시 식약처 공무원들도 자기들 부모님이 접종을 하고 가족들한테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 불안을 느낄 정도로 느슨하게 검토할 수는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회장님 보시기에는 연말 정도가 가장 적합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연말. 같은데요. 내년 연말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하반기 가능할 거라고 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 시점일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국내 개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국내 상용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치료제의 경우에는 백신보다는 훨씬 빠르죠. 예를 들면 녹십자에서 이미 그 혈장분해제제로서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특히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에서 그 항체 치료제에도 임상 이상이 끝나서 조만간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마 내년 1월 중순쯤에는 실제 국민들에게 그런 항체 치료제 등의 투약이 가능할 거라고 네. 지금 보고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고를 하고 그렇다면 정말 이제 그게 중요한 의미가 백신은 좀 늦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 이제 치사율 때문이죠. 모든 질병이 극복이 된다면은 네. 당사자들이야 잠시 불편하겠지만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소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망자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네. 이제 항체 치료제 등이 본격 이제 투약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경증에서 중증도 이상으로 되는 악화가 되는 이런 분들을 다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망자 수를 아주 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24시간 가동 업종 이렇게 네. 지정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달 초에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죠.
사실 이제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이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은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국민 보건 안전에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당연하기도 하고 역시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한 그런 조치입니다. 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약품의 생산,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은 그 이제 거의 뭐 우주복을 입고 이 작업장에 바이러스 하나라도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면 안 될 네. 정도 그런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모든 작업원에 대해서 이제 출입 전후간 그런 이제 건강 보건 체크도 당연히 하고 그렇게 이미 확립된 방역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런 바이오약품 제조업체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이번에 이제 지정을 해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과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역시 협회가 있기도 한 이유기도 한데 많은 그런 소위 R&D 업체들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걸 상품화하는 게 참 큰 허들이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이제 BT 기술을 응용해서 이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라고 줄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어떤 이제 고난도 기술이 요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 가지고 제품을 만들더라도 독성 시험이라든가 이번 백신에 의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독성 시험이라든가 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 등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또 입증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밸류체인이라고 얘기죠. 산업계의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자본이 또 소요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다든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산업화를 성공시킨다는 그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협회와 같은 그런 일종의 플랫폼 같은 정보 플랫폼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기존의 그러한 그 어떤 제품 개발 능력을 그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그런 이제 업체들 중견 업체들의 경우에도 또 새로운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허들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는 우리나라의 소위 제약 산업은 지금까지는 거의 내수 산업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의약품은 내수 시장만을 어떤 그 타켓으로 해가지고 산업화 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의 투자 또는 그 기술력의 극복해야 될 기술 벽이 너무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수출을 전제로 해서 글로벌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산업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만큼 첩첩산중의 어떤 이제 허들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협회의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네.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국내를 대표하는 약사 행정 전문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장님을 네. 또 지금 현재 협회를 맡고 계신데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할 만한 사항 혹은 회원사의 목소리 한번 대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 많은 기간 동안 이제 공무원으로 업무를 했죠. 근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공익 우선, 공익을 최우 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협회도 역시 사실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라고 하는 물품 자체도 사실은 이게 단순 상품이 아니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죠. 네. 정말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경우로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 이 사회가 좀 더 좀 사람 살 만한 사회, 사람 살기 좋은 사회 이게 누구나의 꿈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경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적 신뢰성을 확산화시켜야 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가 좀 그 모든 분야에
그런 이제 리더분들이 어찌 보면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신뢰를 확산시키느냐에 좀 사회적 화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은 서로 좀 이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좀 염두에 둔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 코로나 이제 대응과 관련해서 전 국민 마스크 쓰기 어떤 익명성이 좀 확대되는 것 같아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신뢰를 확산시키는 거하고는 약간 좀 그 반대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에 가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올해 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잖아요.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목표와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협회의 이제 기본 이제 존재 의의가 되겠죠.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 이제 그걸 위해서 국내 업체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글로벌 산업화를 이제 성취하는 것이 이 협회의 기본 미션입니다. 이거에 이제 힘써야 되겠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 이제 바이오학급 산업으로 특화된 어떤 대형 이제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산업에서 요구되는 어떤 전문 인력들 양성하는데 좀 단기적으로 힘을 쓸 생각입니다. 네, 네. 의학 산업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코로나 이제 대응 과정을 통해서 많으신 분들이 잘 그 인식을 하셨겠지만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이 방역의 이제 주체인 질병관리청만 주로 뉴스에 보이는데 사실 정부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 보면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물론 복지부라든가 시각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엄청난 그 협력 협업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역시 그 중요한 방역 주체의 하나가 역시 이제 국민일 겁니다. 국민 개개인 분들이죠. 우리 사회가 좀 더 그 살기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맡은 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은 산업,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그 주어진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 하시면서, 힘을 모으게 되면은 뭐 이런 정도 네. 위기는 사실은 정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와 책임을 지키면 네. 이 난국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주시는군요. 네, 네. 네. 네, 이제 끝이 보입니다. 2020년 전 세계인의 소망이었던 코로나19의 종식. 한국 바이오의약품협회가 세계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이끌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